자, 이성훈과 변형, 변형태와 자, 이성훈이 모십니다.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16강 첫 경기예요. 자신의 프로게임에 앞선 16강 처음 가는 대결입니다. 야, 선수들 얼굴 표정에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가 이번 아이스테이션 듀얼 포더부터 예선에서 서지훈 선수를 2대1로 물리치고 올라온 만큼 변형태 선수는 팀 동료 서지훈 선수의 서력을 좀 대행해야 되는 이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아카노이드 초반부터 어떻게 빌드가 엇갈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우월한 조선을 가져가는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경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이성훈 선수의 진영이에요. 이제 노란색입니다. 이성훈. 자, 이성훈 노란색이고요. 자, 이에마스는 변혁 선수의 진영은 붉은색입니다. 그 뭐 경기 내용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뭐 이번 시즌 24강부터 이렇게 느껴졌던 측면, 16강에 와서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프로토스의 강세.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뭐죠? 삼성전자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 해도 또 박성훈 선수하고 박성준 선수가 또 16강에서도 각각 1승씩을 챙긴 마당에 이성훈 선수 역시 그 뒤를 잇고 싶겠죠. 그럼 변환도 또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달아 나와요. 무려 4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16강. 양 선수들 또 초반. 네, 일단 뭐 서프를 지어놓고. 베록스를 거의 상대편 가로 방향이면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베록스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8베록을 네. 일단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일단 저 베록스를 빨리 지었다는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상대 더블을 좀 노린 듯한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베록스를 띄워서 중립검을 넘겨서 그 머리를 생산했을 경우에 더블을 시도한 테라는 게 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예, 그런데다가 이성훈 선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어가지고 진짜 넘겨서 중앙 쪽에 내려놓고 거기서 머리를 생산한다고 하면 투바락 아닌가요? 네. 지금 투바락.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승부를 본다고 했을 때는 아카데미를 짓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당연히 베록스 머린 바이오닉으로 내가 승부 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나왔으면 아카데미 짓는다면 여러분 컴셋을 달죠. 예, 그러면은 뭐 이 건물 짓다가 넘겨가기로 한 군데 정찰하고 컴셋으로 한 군데 정찰하고 상대방 위치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일단 변형태는 확장기 6시적 가져가고 있고요. 예. 상대편은 베락스가 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도 지금 3변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3변형이 뭐 이동 정확한 명확한 거예요. 지금 이성 선수가 노리고 나온 전략 자체가 어쨌든 그 더블을 시도하는 테란 상대로는 확실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그렇죠.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만약에 경우에 트리플이더라 그럼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진짜. 자, 이제는 여기는 뭐 정찰 겸 견제 겸 아무튼 한 시쪽에 베럭스 하나 내려놨고요. 베럭스가 세 개예요. 지금 의외로 좀 또 이쪽에 투베럭이 아니라 저쪽에 원베럭은 이 아래쪽에 투베럭은 더 도움 그 위치의 어떤 랜덤상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가로 방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대각선일 경우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변혁태 선수의 위치가 7시라는 점이 이성훈 선수의 준비된 전략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성훈의 첫 번째 배럭 다시 중앙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한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봤거든요. 이제 3배럭 병력 집중 상단이에요. 저기 이제 미리 끌어놓고 그렇죠. 이제 이 첫 번째로 날렸었던 베럭스는 완전히 중앙에다가 내려놓겠죠. 네, 이러면서 이제 마린메딕으로 이제 초반에 어떤 그 타이밍 러시를 노리는 거죠. 네. 내려놨어요 지금. 자, 아카데미 건설 들어왔고 물론 이에마스는 변형태가 되죠. 팩토리 찍고
곧 메카닉이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은. 야, 아무튼 3배럭으로 지금 빠르게 중앙장부터 길을 만들고 있어요. 예, 예, 예. 본진에서 지금 그렇죠. 개스 채취도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 들어갈 테고. 예. 이건 예. 좀 이 선수의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벙커로 이제 수비를 하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벌처가 소수 정도가 나와 있는 이런 게 그냥 공격만이 어디다 시간 문제가 대학선을 하나요? 뚫기 힘들 수도 있고 막히기도 쉽기도 하고 그런데 매딕이 동반되어 있는 스티펜 머리는 다르거든요. 변호 선수가 나름대로 지금 뭐 전방에 병력을 그 일꾼인가요? 일꾼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 순식간이거든요. 네. 자, 문제는 첫 공격 방향을 빨리 잡고 제대로 잡고 한 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벌처도 예, 벌처를 지금 한기 뽑아놓는 게 아니라 예, 일단 바로 에드워드 벌처하고 첫 벌처가 약간 타이밍 늦어졌죠. 저 중립권 뭐 파괴 데미지가 줄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예. 자, 뚫고 안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수 마리는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보다 더 많은 수의 마리 지금 합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 좀 황급히 멋있다 포기하자. 그리고 왜냐면 저기 센터 들어갔어요. 네, 빠르게 지금 벌처가 지금 추가돼야지만 그나마 맨딩이거든요. 네, 스티펙까지 개발되면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끝 쪽에 벙커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벙커라도 지워야지. 이끝 쪽에 벙커지나 이끝 쪽에. 자, 벙커는 일단 벙커잖아요. 스티펙이 개발되면 머리 메딕하고 같이 스티펙스 달려들어가고 벙커 뚫습니다. 네, 벙커체를 반돌았죠. 700, 600대를 떨었죠. 자, 고치면 넘어뜨리니까 첫 번째 벙커 나오기도 합니다만 길 막아는. 자, 조금만 더 막히면 확장기지 힘이 나오죠. 일단 그래도 어쨌거나 막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막기만 하면 된다. 막기만 하면 조금만 낙지를 뚫고 있어요. 벙커 사거리 밖에서 벙커 계속 지어서 시간 벌어야죠. 자, 이거 첫 번째 이제 벌처 두 번째 벌처 세 번째 벌처 계속 나와요. 벌처가 일단 사이즈를 한다면은 야, 스티펙 개발됐어요. 네. 자, 어땠어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안정 깊숙이 일꾼 똑같아져 막아낼 수 있거든요. 아, 말이 되게 그런 게 답니까? 무빙으로 지나가기가 나 너무 많이 죽었죠 지금. 네. 근데 순간 대처가 지금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막았어요. 한번 막았습니다. 건물 심시를 통한 입구 방어가 지금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네. 아, 시간 여기서 다 보냈어요. 지금은 그냥 스티펙을 쓰고 그렇죠. 이 나머지 남아있는 저 피라미 건물을 프로토 스탬프를 그냥 파괴하는 게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벙커를 둘러싸고 이렇게 머린들이 구체골 형성하면서 쓸 수 있게끔 넓혀두는 게 훨씬 낫죠. 아마도 그렇게 좀 빠르게 서둘렀던 건 팩토리에서 유닛이 추가됐을 경우를 좀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첫 타이밍 실패라면 사실 이 전략은 실패했다고 그럼요.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확장기지 가져왔겠다. 메카닉들이 튀어나오게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거기다 길들어지면 좋아요. 네, 거기다가 더블이에요 지금. 네. 변혈태 선수는 마린만 골리앗으나 마린사나 그게 그겁니다. 네, 그리고 골리앗이 쌓인다는 게 굉장히 악재예요. 예, 그전에는 물론 벌처가 좀 더 무섭긴 합니다만 골리앗이 돼지 사거리가 6안입니까 6. 벌처보다 사정거리가 더 길거든요. 그 머린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골리앗보다 사정거리가 짧다는 건데 그 싸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싸울 때는. 야, 이런 식으로 본진에서의 어떤 드랍십 플레이로 상대의 뒤를 노리겠다는 의도고요. 아, SCB 하나 있었던 게 그게 또 위치를 노출시키긴 했습니다만 빨리 알면서 머신잡 취소하고 바로 병력 뽑아서 일단 한 타이밍 마사가 막아낸 것이 컸어요. 그리고 그 사정거리가 골리앗은 꽤 길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스팀팩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되고 매닉 힐 지원을 받는 머린이라면 싸움 되긴 되는데 시즈테크가 나오면 그조차 안 되겠죠. 6시를 노리고 있다는 걸 또 변희철 선수가 배럭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요. 움직임이 다 지금 보이거든요. 아, 한 타이밍이 막혔을 때도 차선이 있었을지 이성훈 선수. 그러면서 뭐 서두르지 않아요. 페널테 선수 뭐 충분히 지금 자신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드랍식 갖추고 탱크 골리앗 갖췄을 때를 탱크를 그렇죠.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페널테 선수는 수비만 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수비만 잘 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멀티가 빨랐기 때문에 지금. 아, 이성훈 선수 멀티가 아예 없고 이렇게 되면 팩토리를 안 갈 수가 없거든요. 하긴 갔습니다만 머리 메딕 탱크라도 해야 됩니다. 상대편의 팩토리가 이렇게 네 개째 늘었는데 이성은 하나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글쎄요. 그 상대가 의도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수비를 한다라고 알아차렸으면은 좀 넓게 뚫어가지고 통로를 넓혀놓고 하여튼 시태가 나왔죠. 이러면 거의 뭐 이 탱크의 포격을 듣는 순간 이성훈 선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첫 러시 막혔을 때 이미
전위를 많이 상실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빠르게 준비한 3배랑 러쉬. 그런데 거기다가 상대 테크가 느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드랍십에 테크 2기 정도만 탔어도, 그리고 그 삼각 지역에 내려놓게 되더라도 충분히 그 흔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아하. 아, 이건 뭐래도 그쵸, 안 되는 상황. 예, 이건 뚫고 들어가도. 그래도 아무튼 이성호 선수는 현체제에서 병력들을 계속 생산하면서 볼리안, 아무튼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 볼리안 4기인가요? 탱크 2기인가요? 뭘 내려도 되죠 사실. 네. 자, 뭐 내립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예, 변혁수 선수가 또 당하고만 있을 리가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진 쪽에는 베럭스도 현재 없겠죠? 팩토리는 병력 나와서 만들어야 네, 막아야 일단 돼요. 일단 이성호 선수 병력들 들어갔어요. 예. 변혁 선수의 기지 안으로 일단 거의 들어갔습니다. 거의 올인이거든요. 올인입니다 지금. 이후에는 뭐 어떻게 예, 정말 뭘 따져보니까 어려울 정도예요. 탱크의 화력이 만만치 아, 그렇죠. 저는? 예, 이거 안 됩니다. 아, 못 듣습니다. 예. 예, 머리가 어쩔 수 없죠. 없어요. 예. 아, 거기다가 본진 골리안 내기는 지금 막을 병력도 네, 없고요. 아예 없거든요. 왜냐하면 베럭스가 본진에는 뭐 나온 유닛이 없어요. 네. 공격 유닛이. 아, 이 상황에서 입금 피해까지 지지죠. 네, 지지. 지지. 지지예요. 예. 첫 전략이 막히면 아, 차선이 거의 없는 그런 작전이었대 원래 변형태. 어, 시멘에 갖다 놓은 것이 야 네, 정말 큰 역할을 생각보다 큰 역할을 주고 그러니까 났어요. 그 많이 더블을 준비하면서 상대의 그 바이오닉 러쉬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배치를 해두고 순간 대처가 연습 때 당해봤기 때문에 대처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변형태 선수가 머린 러쉬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할 가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성원 선수가 예, 그 듀얼 토너먼트 예선에서 서지훈 선수를 8-1에서 이겼을 때 머린 러쉬를 통해서 승기를 잡고 이겼었거든요. 네. 예, 예. 그건 변형태 선수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상대편의 머린 러쉬 아무튼 처음에는 뭐 놀라긴 했겠습니다만 기민하게 체제를 전환하면서 주력도 전환 결국 안정적으로 방어에 성공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변형태 1승이네요.